왠지 눈길이 가던 어르신입니다. 자, 경찰의 예리한 눈썰미가 빛난 순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음식을 앞에 두고 멍하니 계시는 어르신. 자, 식사 마치고 나서는 경찰들. 왜 안 드시지? 하고 쳐다보죠. 둘러봅니다. 자, 이번에는 식당 주인이 와서 식사를 돕고 계시네요. 자, 그런데 잠시 뒤에 식사를 돕고 계세요. 수저를 저렇게. 자, 그런데 잠시 뒤에 다시 식당에 온 경찰들. 이 어르신 맞네. 하듯이 저렇게 알고 봤더니 치매 노인 실종 신고를 받고 인상착의를 딱 듣고서 식당 어르신을 아까 봤던 식당 어르신들을 저렇게 어르신을 떠올린 겁니다. 자, 그리고 어르신 마저 식사 다 하시게 자리까지 또 피해주는 경찰. 저렇게 지금 마지막에 보호자가 와서 어르신을 엄마 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쓰다듬고 계십니다. 아, 팀장님, 이래저래 참 감동적인 순간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3월 초 대구의 한 식당에서 있던 미담 사건인데요. 경찰관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중에 혼자서 멍하니 앉아있는 노인을 발견을 했습니다. 유심히 쳐다본 뒤에 사무실에 왔어요. 사무실에 왔더니 사무실에 치매 노인 실종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실종신고를 들어보니까 아까 봤던 노인하고 좀 인상차이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재빨리 갔습니다. 가가지고 맞춰봤더니 인상차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누나한테 물어봤더니 배가 고파서 근처에 식당이 왔다 그래서 그 보호자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보호자한테 연락을 한 뒤에 노인께서 이제 식사하시도록 좀 기다렸다가 보호자가 찾아오니까 무사히 인계를 했습니다. 이렇듯이 경찰관들이 식사를 하면서도 주변을 주의 깊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을 빨리 찾았기 때문에 저런 건 상당히 미담이거든요. 저도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